이게 여러분들 인터넷 사양 좋으신 분들은 그 아프리카 분들은 이제 그 원본 화질 보기 설정을 하시고 근데 유튜브 분들은 고화질 그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설정하시면 더 좋게 볼 수 있어요 화질을. 약간 버퍼 같은 거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내리시면 되고. 됐다 나왔다. 오 여기 뭐지? 이게 눈에 빠지면 이동이 좀 느려져요. 오! 깜짝아. 아니 원주민이 해칠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더빙 목소리가 너무 극적 아닙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놈들이 언제 왔지? 그냥 말해도 되는데. 한 며칠 전. 살아야 했으니까.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안 물어봤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트리니티랑 반대 세력 같죠 왠지? 그죠?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선지자 쪽의 사람 같은데.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쪽의 사람 같아요.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오, 뭐지? 무슨 일이지? 누구? 어? 없어졌어. 아, 라라 포니테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새 베이스 캠프.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일단 라라 옷이 젖었거든요, 지금. 아주 오래된 감기 걸립니다. 그죠? 감기 걸리지 않게. 바깥 세상과 그러니까 옷을 바꿔 줘야 돼요. 그 여자의 옷에 달린 작은 장식들은 감기 걸리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가자. 일단은 주변에 아이템은 없고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겠죠? 후후! 이해야! 나 왠지 저기 침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 딱히 없네요. 뒤쪽에는 철문 같... 어 여기 뭐 있다. 바닥에 지금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스토리.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은 라라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연구하던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인 신성의 원천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같이 찾고 있는 트리니티 세력이 있고 이제 뭔가 선지자의 무덤 신성의 원천과 관계된 선지자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성의 원천을 찾아서 지금 라라가 이제 시베리아에서 뭔가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얘 죽었다. 누구지? 시베리아에 온 지 하루 만에 일이 터졌다. 아프간에서 2년, 인도네시아에서 1년을 있었지만 아 모르겠어. 어쨌든 오! 이 새끼 어서 건방지게 총질을 뒤질라고. 이 새끼가 좋아 일단 해주고. 아 여기 챌린지 있어요? 아 그래? 일단 이거 파밍 좀 하고. 동굴 있다고? 여기? 챌린지 동굴? 어디? 일단 여기도 있네요. 요런 게 이제 화살 같은 거 만드는 재료라서 좀 잘 모아야 돼. 뭐야 왜 안 떨어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뭐야 저거? 각도 문제인가? 아 이건 아예 화살이 여기도 있네요 아이템. 어 이 옆에 동굴이 있네. 오 진짜 있다. 뭐지? 크 라라 늘씬해서 이런 거 쑥쑥 들어가는구만 그냥. 여기가 거기 같은데? 오 진짜 동굴이네요.
일단 주의 아이템은 없고 여기 한번 가보자. 어, 여기서도 스킬 줄라나? 누가 있나? 소련 시설 안 동굴들을 모두 탐험하세요. 챌린지. 독버섯 있네. 독버섯. 독버섯하고 마그네슘. 그럼 광물도 좀 모아주고 파밍을 좀 해야돼. 나중에 무슨 아이템을 만들지 모르니까 일단 최대한 잘 파밍해둡시다. 됐어. 이제 여기 으아! 와, 힘 정말 세다. 우와, 뭐 이런 게, 이런 데가 있지? 금화. 저 뭐야? 니케아의 코코스, 천문학자. 니케아의 코코스? 갑자기 코코팝 먹고 싶다. 왠지 모르겠는데. 날 배고프게 만들었어. 그 포도 알갱이 씹으면서 먹으면 개맛있는데. 먹은 지 좀 됐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려가는 건가? 여기다. 동굴이 또 갈림길이. 아, 나 이런 갈림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오른쪽 길로 먼저 온 거죠? 오, 이거 뭐야? 무덤이다. 오, 뭐지, 뭐지? 무덤이야. 자, 일단은 주위의 아이템 먼저 파밍하고 무덤 보죠. 여긴 스킬 주는 게 아닌가? 무덤이 있네요. 선지자의 무덤은 아니야, 이건. 뭐지? 오, 뭐 들어있어. 누구야, 누구야? 뭐야? 고대 각궁의 부품 크레디덱트. 야, 이거 이제 고대 화살을 만들 수, 활을 만들 수 있나 본데? 이런 거 못 보나? 활을 만들 수 있는. 오, 야, 활, 활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나 봐. 게이득인데? 좋아, 좋아. 아, 이런 거 좋아. 이 유적에 그럼 활을 만드는 부품들이 다 들어있는 건가? 길을 잘 모르겠어. 여기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게 아까 올라온 길이죠? 그래서 떨어졌지 내가 여기서. 그치?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갔고 이제 왼쪽 갈 차례죠. 여기야. 여긴 뭐지? 이게 옆 동굴하고 이어진 길인가? 이어진 길이지 이거. 맞아, 맞아. 이어진 거네요, 그냥. 여기다, 여기다. 일단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려가도 되겠지? 어. 뭐야, 여기도 동굴 있어. 길이 되게 많네. 이 안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 위에도. 위는 뭐가 있는 거지? 이거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전리 넘어가는 길이. 아, 그냥 길이야. 길이 두 개야, 길이 두 개. 여기 아래 가는 길이 있고 저 윗길 옆에 길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이거 그냥 서신만 있나? 선지자에겐 추종자가 따르기 마련이다. 니케아의 코코스는 선지자를. 키테즈라는 도시를 선지자의 그룹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에요. 요거 얻으면 되겠네. 다행히 길은 아니네요. 뭐 헷갈릴 필요는 없겠군. 열리 한번 가보죠. 존님 반갑습니다. 독버섯. 독화살을 좀 만들까? 못 먹어. 재료가 다 차가지고. 뭐지? 여긴 아무것도 없나? 그냥 이것만 먹는 건가? 여기는 그냥 이것만 먹는 건데? 다 찾았나봐.
나가보죠. 지금 동굴에서는 두 개 각궁 부품 하나 얻었고, 여기 안에 또 다른 길 없었지. 나중에 부품 같은 거 더 얻을 수 있겠지. 하다 보면. 좋아, 이제 아까 그 소련 기지 같은 곳으로. 아닌가? 동굴이 하나 더 있나? 아, 맞죠, 맞죠. 여기 나가는 길이지. 여기다. 여기였죠. 여기고, 이제 저 기지 같은 곳으로 침입해야 돼. 왠지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나? 아까 여기 병사 하나 죽은 게 있었거든? 사물로 주위 돌리기. 살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도끼 하나 들고 병사 셋한테 달려들다니. 어, 그게 나임. 그런 또라이가 나야. 어, 반가워. 어디, 어디. 어, 그런 또라이가 나야. 어, 반가워. 어, 나임. 멀리서 찾지 마. 나임. 활은 졸라 죽이는 무기지. 예스. 좋아. 이것이 바로 잡입 액션. 여기 옆길도 있나? 아, 이쪽으로 가는 길. 아, 내가 온 길이죠, 여기. 어. 이것이 진정한 활의 용도죠. 어, 나뭇가지. 버섯나무네, 이게. 버섯나무고. 너트. 일단 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기 앞에 나무 있고. 병사들 파밍은 다 됐지? 나무.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무기 막 되게 멋있는 거 만들면 좋겠다. 라이플도 막 그냥 라이플 말고 막 헬리콥터 착륙장을 조사해라. 얼마나 더 오는 걸까? 여긴 병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기 애들 있네요. 숙여서 이동. 일단 여기를 쓸어버려야겠죠? 왠지 무쌍 찍을 각인데 지금. 어, 좋아. 일단은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고. 저 위 하나 있거든, 여기. 얘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 보통 위에서 쬐는 애들은 멀리까지 보기 때문에. 얘 안 멈추나? 멈추나? 아, 패드 에임 진짜. 아, 빗나감. 좋았어, 한 명. 나 아래쪽. 아, 이게 안 맞네. 오케이. 헤드 맞았죠, 지금? 야, 거의, 뭐, 이거, 살아있는 에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막 맞았어, 지금. 나 이거는 열리 유도하자. 일로 와. 쟤 오겠지? 저 오면은. 오는 동안 저 뒤쪽에 하나 잡아주고. 딱 떨어지면은. 아우! 야, 나 싸움 개잘하는 것 같아. 그다 마무리. 야, 완벽했어, 진짜. 야, 이거 멋있었어, 진짜. 좀 멋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다. 거의 뭐. 양악을. 예이! 일단 파밍해야지. 이거 숲속에 있어서 파밍 안 되나? 이거 어딨어? 잘했는데 파밍이 안 돼. 야, 숲에 있어서 파밍이 안 돼. 밀어, 밀어, 얘 밀어. 이런 떨거지.
쓸모없는 녀석. 파밍이 안 돼. 잠시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나 해야지. 뒤에 박스도 있네요. 좋아, 다 챙겨주지. 이 녀석들을 약탈해주마. 이거 왠지 화염병 느낌인데 이거 하나 들고 갑시다. 집어 던져야지. 저 위에 죽은 시체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 아까 내가 죽이네. 아예 위에 한번 던져볼까? 애들 있겠지? 없나보네. 그렇지. 이런, 요런데도 아이템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스몰님 반갑습니다. 저기 있다. 먹어주고. 딴 데는 아이템이 없고, 요거 일단 챙기고. 없죠? 위로 가야 돼. 위에 병사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화살과 부품 두 개. 서신도 있네요. 좀 꺼림칙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트리니티가 부하에도 뭘 숨기고 있다. 트리니티라는 집단이 부하한테 알려주지 않는 무언가 있다는 얘기고. 이건 뭐지? 소리 났는데 방금? 소리 났어. 잠시만. 뭔 소리지? 뭐야 방금? 아닌가? 잘못 들었나? 오래된 소련의 선전표야. 레닌은 살았고 살아있으며 영원히 살 것이다. 레닌 러시아 스킬 획득.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왼쪽 왼쪽. 뭐야 얘. 야 얘 설마 내가 불 던져서 죽었냐? 내가 아까 일리 불 던졌는데 죽은 것 같은데? 얘 왜 죽었어? 아 아니구나. 내가 아까 저기서 쐈구나. 2층에 있는 녀석 먼저 잡았었잖아 내가. 그지? 걔가 얘네. 좋아 좋아. 반자동 권총 부품 일단 뭐 이건 됐고. 하나 더 가져가자. 요런 걸 찾아서 가죠. 야 나 이거 그래도 길치 많이 회복된 거예요. 많이 향상된 거야. 나 옛날에는 정말 조로가 울고 갈 길치였는데. 아 이거 못, 갖고 못 올라가네. 이거 애들한테 안 던지면은 살짝 가까운 거리에 던지면은 올려놓고 갈 수 있나? 여기다가 던져놓고. 예. 오 뭐지 여기 되게 멋진 시설. 베스트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 올라가. 정말 또 파쿠르 액션이 여기서 또 멀리 가는 거지. 이걸 집어서 옆으로. 오케이 여기군. 이 줄을 타고. 아 전리 이렇게 여기. 후후. 이해야 졸라 아파. 일단 한숨 돌리고. 여기는 저 헝겊은 불로 태우면 되겠죠? 아이템은 딱 여기 있구나. 그니까 헬기장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헬기장하고 이어진 곳 같아요 느낌이. 일단 여기다 불 한번 던져주고. 불. 어? 저기 시체다. 뭐야 시체? 오 권총이다. 오 권총이야. 총 한번 써볼까? 무기 바꾸는 키는 어떻게 바꾸는 거지? 아 위로 하면은
8 아래로 하면 총이네요. 일단 난 아이템부터 챙기겠어. 붉은 군대가 다가온다. 몇 주 동안 놈들을 추적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설원 위에 철로 된 흉측한 건물을 일단 걸 뭔가 그 원주민들이 그 소련군에 대한 침입을 막았다는 기록이네요. 지금 경계하고 있었다고. 얘네 잡아야 되나? 권총이면 이거 뚫리겠지 유리창? 나와 나. 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반가워. 넘어가고 파밍 파밍. 여기도 아이템이 뭐라는 거야 이제? 조용히 임마 시키야. 이건 뭐지? 장비가 없음. 만능 열쇠가 있어야지 열 수 있는 문이래요. 졸라 시끄럽네. 기다려봐.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하고.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안 되네. 못 쏘네요. 이거 퀘스트 인물인가? 못 죽이네.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거 해석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감옥에 꼭 이 새끼 한글말 할 수 있었잖아. 야 미쳤냐? 제발 이거 한국어 할 줄 아는 놈이네. 이 장난하시나 지금. 죽을라고 이거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아니 한글말 할 줄 아는 놈이야. 진작에 할 것이지. 이게 권총탄약이네. 이건 권총탄약이고 배터리 총알 화살은 가득 찼고 여기서는 얼리 아 위로 오케이 위로. 오 졸라 많아. 졸라 많아 졸라 많아.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어? 얘 여깄다. 콘스탄틴 트리니티 쪽의 대장.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 유튜브 구독하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달렸나? 그런 것도 방 못해. 제대로 구독하겠습니다.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제발 제발 제발. 모르겠지. 제발.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오, 으아, 오, 눈, 어, 졸라, 어, 눈, 아, 내 눈 이상해. 아, 이런 거 보면 막 내 눈 아픈 거 같아, 막, 아, 이런 거 보면 막 여러분들 눈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낌? 잘 들어,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 뭐가 얼마 남았다는 거지? 작전이 성공하라.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얘네도 지금 신성의 원천이라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신성의 원천. 그 유혈에 대해 알 것 같은 포로 잡았으면 믿고 따르면 포로를 잡았대. 신성의 원천에 대한 뭔가 정보가 있는 포로를 잡았대요 지금 무전상에서. 제 졸라 아프겠다. 아무도 건들지 마. 일단 나는 저기를 열고 가야 되는데 얘네 다 죽여야겠지. 문제가 뭐야? 그러면은 일단 고지대를 점령합시다. 일단 애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부터. 일단 위층 항상 죽일 때는 위층 먼저. 잠깐만 안 맞았어. 우리 남은너님 감사합니다. 별섬 안돼. 얘네 경계가 심. 한 마리. 그 다음 오른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없었나? 방금 봤는데 나 여기서